인생을 살다가 참으로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까? 내가 어쩌자고? 내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을까? 아마 사람이라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이미 지나간 세월을 우리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나간 인생을 우리가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인생은 오직 한 번이라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것이지만 사는 것도 한번 사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후회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우리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절대로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 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정말로 어찌할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연약한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의 대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입은 백성 그렇죠. 그 대표적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말하면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백년 가약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혼인서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는 평생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손가락을 긁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서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상의 신부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 남편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여인, 그런 신부를 요부라 그러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와 똑같은 죄를
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눈앞에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영원한 너와 나의 언약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것은 바로 자기들이 약속했던 그 정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정서를 이제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돌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맺어서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네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십계명 돌판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배반하고 이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언약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세가 그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모세가 어디 있냐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났구나. 모세가 아마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내려가서 직접 보거라.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 모세는 그 돌판을 땅에다가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아직 하나님의 온기가 식지도 않은 정말로 그 혼인 정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는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원래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근본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는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연장성산에서 너희는 심지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서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기억도 하기 싫은 기억을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악한 자이구나,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요부가 바로 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까지, 이 모든 죄악까지 다 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해
합당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돌판을 깨뜨렸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었으니까. 그러니 돌판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와서 이제는 네가 똑같은 돌판을 하나 깎아서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 기록하셨던 계명의 말씀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걸 그냥 싹 툭 잘라가지고 그 말씀에 반만 적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다시 바꿔가지고서 다른 내용으로 적어주신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은약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약한 인생을 내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나의 생명을 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이들이 나의 집에 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돌판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 죄를 사함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오늘도 지금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악한 길을 가야만 하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약을 우리의 마음 신비에 당신의 약속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돌판보다도 하나님께서 혹시나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치 절구통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는 것이 힘들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줬으니 무거울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때로는 우리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난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나를 향한, 그리고 내 자녀들을 향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대대, 우리 자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 말씀이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의 이웃, 고통받는 이웃,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들을 영접해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주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항상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쁨을 줄 수 없는데, 세상 그 무엇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웃들을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생기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기쁨이 내 가운데 오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도 옛날 이방 땅의 나그네였는데, 나도 악한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이 소망 없었던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의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뭐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마음에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신 너무너무 놀라우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규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